서울이죠? 경남. 누굴까요? 비가 많이 오던 날이었습니다. 어? 안 보이는데? 어? 눈이 바꾸고 머리가 짧고요? 옆모습만 봐도 난 알 것 같아. 여자분은 확실하고요? 아, 근데 머리를 바꾸셨네. 안녕하세요. 아, 예! 어? 패션에 남다르다고 알고 있는데 스타리한 샌들이 또 눈을 또 바르셨네. 이거 비 와서 테이프로 붙였어요, 지금. 네? 지금 피디님하고 약속하느라 할 수 없이 신발 못 갈아 신고 그냥 테이프로 언뜻 붙이고 왔어요. 뭐, 봐보세요. 아니, 너무 자세하게 찍으셨죠? 아, 테이프로 붙였다고. 귀여워. 신발이 지금 약간 밑창이 나갔네. 근데 되게 외모는 뭔가 도도해 보이고 이러는데 또 되게 털털한. 맞아요. 떨어져서 붙이느라고 반짝이는 테이프. 이게 또 멋의 하이라이트죠. 오늘 절 왜 부르셨나요? 예, 참, 칠기도 진짜 예, 정말 대단한 기수였습니다. 맞아요. 레전드였죠. 예. 와우. 해봐. 진짜 너무 예뻐. 너무 예쁘다. 진짜 예쁘다. 진짜 공부하고 일밖에 몰랐던 예, 옥순 씨. 예. 진짜 좋아하는 남자들 되게 많았을 것 같아요. 해외 정말 유명한 회사. 예, 그렇죠? 맞아요. 능력 있죠. 또 어마어마한 커리어를 갖고 있는데 어느덧. 아직도 기억나네. 저분을 바라보던데. 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연애 스타일 궁금합니다. 저와 연애 경험이 없어요. 저와 연애 경험이 없어요. 저와 연애 경험이 없어요. 어? 흔히 말하는 못했어요. 나 옥순인데 우리 집 비었어. 근데 다 그냥 옥순 씨한테.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옥순아! 사랑해라는데요? 아, 그건 좀 그래요. 그건 좀 그래요. 너무 빨랐어요. 빠른 남자와 느린 여자. 네. 예, 그들은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다. 정말 뭔 소리인지 되묻는 사람이 많았었고 친구들하고는 좀 더 연애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된 계기는 있었는데 제 자신 자체의 삶에서는 누가 뭐 새로 생긴다거나 그런 변화는 없어요. 소개시켜줄게 이런 말들도 많았을 것 같은데요. 말은 다들 많이 해요. 사귀어봐라 뭐 그런 얘기는 하는데 정작 소개는 안 들어갔어요. 연애를 하고 싶다는 마음은 드는 거죠? 그런 걸 되게 강하게 느꼈으면 아마 제가 적극적으로 찾았겠죠. 외롭지 않았어요? 외로운 거랑 심심한 거랑은 다른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 맞아. 심심할 수는 있어요. 근데 외롭다고 느껴지진 않았어요. 뭔가를 만들어야 돼야죠. 뭐 할 거리를. 아, 어머님께서 지금 영상을 찍어서 보내셨다고요. 옥순 씨 어머님이 옥순 씨가 집안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제가 혼자 살면서 자취하면서 지낼 때 집에서 많이 썼던 기구들이에요. 아, 아이스크림 빵 기구. 아, 다양하게 다 있네. 아이스크림 기계까지. 아이스크림은 아까 된 거 아니야? 아, 어떡해. 딱또. 어? 아, 좀 바삭하게 하려고 했는데 어디 갔어? 아이스크림, 또 아이스크림 기계. 다 됐다 이제. 대박이다. 저 직접 만들어 먹네. 밥 주걱으로 퍼? 바쁜 것 같아. 그건 뭐야? 아, 이거 아이스크림이 올리브 트러플 올리브 아이스크림. 트러플 좀 맛이 이상하지 않을까? 근데 조금만, 아주 조금만. 조금 넣고. 응. 그건 또 뭐? 소금도 약간 뿌려. 그거 삼겹살이 뿌리는 소금 아니야? 이게 소금과 후추를 뿌리라서 이게 소금과 후추가 같이 있는 소금이라서. 약기 이상해. 과학이 있는 거예요. 설탕이나 지방 성분이나 이런 게 얼마나 포함이 돼야 부드러운 아이스크림이 되는지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 게 재밌어서. 아, 그리고 집에만 있으면 좀 더 움직여야 되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발끈 말아세워. 그래 집에서. 진짜. 바빠. 나 집에서 누워만 있는데. 오른다리 펼쳐주며 상체 오른다리. 거실 TV를 하고 있으니까 난 거실에서 TV를 못 보겠네. 시간 얼마 동안 하는 거야? 아까보다 조금 더 깊게. 한 시간이나? 엄마 지금 텔레비전 봐야 되는데. 다른 데 가서 TV를 보든지 해야겠다. 숨을 마시며. 혼자 가야 더 좋은 거냐? 그 외에도 할 게 많고 뭐 다른 걸 할 수 있는데 정말 그 사람이 좋아질지도 모르는 거에 대해서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불편한 분위기일 수도 있고 그만큼 아직 친하지 않다는 거 자체가. 나의 지도를 한번 그려보자면 어떤 게 가장 크게 있을까요? 나의 진로, 나는 어떤 사람으로서 인식이 되길 원하는가 뭐 이런 생각. 그냥 70%? 20%는 만약에 연애를 안 하게 된다면 어떤 걸 스스로 해야 재밌게 살까, 화려하게 살까. 지금 이미 꽉 찼네. 50%는 근래 그냥 인간관계? 뭐 이런 걸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은 없잖아 지금. 점 있네, 점. 점. 자, 저기 점 하나. 족들스랑 잊지 못해. 아버님이 그런 맞아요. 되게 강렬했어요. 해주셨네. 아버지가 저를 다주셨네. 이게 아빠랑 같이 오면 되게 그 인기가 좋던데. 그 사랑받는 딸 이미지만. 어, 맞아. 아빠 고마워. 나 갈게. 부모님들이 관심이 많았을 것 같은데 갔다 와서 좀 반응이 됐어요?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뭐 진짜 아무도 없냐고, 진짜 선택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냐고. 그걸 자꾸 물어보시는 걸 봐서 아, 아빠도 은근히 되게 기대를 하고 있었구나. 지원한 분이 엄마인데. 어, 정말 아무도 없냐고. 제작진도 없어. 막 이런 정도로. 근데 그 보라색 코트도 엄마 거예요, 사실. 네. 오, 패션부터 남다르다. 우와. 퍼플. 안녕하세요. 되게 멋있었는데. 아, 너무 예뻐. 아무나 소화할 수 있는 맞아. 스타일이 아니에요. 괜찮으세요? 예. 평범한 옷이 좀 적다 보니까 그냥 묻혀가려는 옷을 입을 때는 엄마 거. 보자, 옷들이 뭐가 있을까요? 엄마가 카메라 감독 어머니입니다. 이런 거? 저거 저기 그 햄버거집 그. 아, 너무 심해. 저 도날드 옷 아닙니까? 색깔, 일단 색깔 자체로도 너무 심해. 센 그런 거에 빨간 거에 완전 피에로 입는 색깔 그대로라고 했더니만 진주 되게 화려하다 그치? 스마일. 저걸 돈 주고 샀다고요? 아, 색깔 굉장하다 그치? 나의 취향이야. 어, 화끈하네. 개취. 입을 수 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일까? 옷 자체만은 멋있다면서도 어쨌든 독특한 맛이야 있긴 있다만 할 말 없습니다 나는. 할 말 없습니다 나는. 이거 보여주면서 다 도망가는 거 아니야? 이걸 인정해 줄 수 있는 사람도 있으지 있을 수 있겠지? 인정해주세요. 다른 사람보다는 엄마랑 친구같이 지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자랑스럽고 엄마랑 그만큼 가까울 수 있다는 게. 엄마가 뭐 모임이나 그런 데서 어디를 가고 무슨 건들이 있는지 알려줘서 같이 가기도 하고 그래요. 참 특이하시네 어머니 동시에. 아, 부럽다. 어머니, 친구 같네 친구 같아. 뭐 하면은 더 좋겠다고 생각하는 쪽이긴 한 것 같은데 그걸 굳이 억지로 만들려고 하는 것 같진 않아요. 딸을 둔 사람의 어머니가 이렇게 막 늘 잔소리처럼 말하는 그런 정도는 아니에요.